2017년 5월 29일 프로페셔널 라이징 스타 볼륨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블랙홀 댄스 페스티벌에 참가한 대한민국 모든 선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의 보조나 대기업의 스폰을 받는 것도 아닌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비를 들여서 이렇게 이영만리먼 영국까지 가서 선전하는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을 알려드리고 자랑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듯이 자기가 자기 자랑을 할수 없습니다. 이번 프로페셔널 라이징스타 볼륨에서 부분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4라운드 진출자 탑49 49강에 오른 김상민 손예리 선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49강 가는 게 얼마나 멀고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입니다. 자, 아쉽지만 기대치에 못 미친 3라운드 진출자 탑94 94강에 오른 최민석 강정윤 선수 그리고 김진웅 강세나 선수 누구보다도 본인이 더 괴롭고 씁쓸하고 안타까울 것입니다. 2라운드에 진출한 탑145 154강에 오른 김현중 조하민 선수 이상병 이수지 선수 이성빈 박은지 선수 유부리 보경 선수 모든 선수들 고군분투했으리라 믿습니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남은 메인 경기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프로페셔널 볼륨 전에서 더욱 힘내시고 화이팅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선수 여러분.